이제 영어의 관계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정리를 먼저 할 테니까 이렇게 시간이 주어졌을 때 여러분 관계사에 대해서 확실히 합시다. 자, 관계사는 영어 이름으로 영어로 relatives라 합니다. relative. 우리가 보통 우리가 relative 하면 친척이라는 뜻의 단어로 또 알죠. 관계 있는 친척의 뜻의 relative입니다. relatives가 관계사다. 즉 뭔가를 연결시켜준다라는 거죠. 자, 관계사라면 종류가 딱두 가지밖에 없어요. 관계사 종류 첫 번째가 관계 대명사예요. 자, 그 다음에 오늘 선생님이 여러분 설명해줄 관계 부사예요. 자, 이 둘을 모르고서는 영어가 이제 중급에서 그 고급 단계로 올라간 또는 초급에서 중급으로 단계로 올라갈 때 굉장히 장애가 되겠지. 관계대명사는 그 이름에서 알다시피 일단 접속사의 기능과 대명사의 기능을 한다. 그 다음에 관계부사는 관계대명사 마찬가지로 일단 얘도 접속사의 기능을 해. 그 다음에 얘도 어떤 기능을 하면 부사의 기능을 한다. 우리가 대명사라 하면 가장 대표적인 게 문장 속에서 주어의 역할을 하거나 또는 목적어의 역할을 한다. 또는 우리가 소유격이라고 할수 있지. 우리가 격으로 따지면 주격, 목적격, 소유격 하듯이 이렇게 세 개의 역할을 하고 절대적으로 관계대명사가 목적격이 맞느냐, 주격이 맞느냐, 그는 뭐 용호상박이야. 어느 것이 맞느냐는 아직 잘 몰라. 확실한 것은 소유격보다 얘 둘이 압도적으로 많아. 거의 한 98%의 선생님이 머릿속에 통계는 주격 또는 목적격이야. 그게 무슨 말이냐? 이 둘을 확실히 알아두어야 이것이 대비가 되는 거지. 확실히 이 숫자는 압도적으로 주격 관계대명사와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대부분이다. 네, 간략히 말하자면 주격 관계대명사는 뭐니? 그 관계사 또 관계대명사라죠. 이 관계사 뒤에 절이 딱 봤을 때 주어가 보이지 않아. 다음에 목적격은 역시 관계사 뒤에 목적어가 보이지 않아. 자, 하수들은 여기서 이 정도 이해해. 그러니까 고수는 누구냐? 이 목적어가 단순히 뭐의 목적어만 얘기하는 게라. 문장의 목적어뿐만 아니라 여기도 고수들은 전치사의 목적어도 없다라면 그것은 관계대명사의 목적격이 된다. 예를 들어, I was talking to 라고 하면 앞에 뭔가가 나왔어. 이제 관계사를 집어넣는데 문장이 이렇게 마무리한단 말이지. I was talking to 하면 100% 이거는 미완성. 미완성. 완성되지 않았어. 왜 그럴까? 이 to가 뭐니? 전치사예요. 영어가 전치사로 이게 애매모호하게 끝나는 경우는 없어요. 자, 이것은 관계부사와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 이렇게 끝나는 경우가 없어요. 전치사는 반드시 뒤에 뭐가 나와야 돼? 그것의 목적어가 나와야 돼. 안 나왔지. 안 왔다는 게뭘 뜻해? 미완성. 즉, 뭐의 목적어? 여기서부터 이제 피곤해집니다. 집중력이 뚝뚝 떨어지죠? 잘 들어. 아주 중요한 얘기야. 전치사 뒤에 나오는 것은 그것이 명사든 동명사든 이 전치사의 목적어라 말합니다. 뭐의 목적어? 전치사의 목적. 그래서 전치사가 그냥 혼자 끝난다. 문장이 전치사로 끝나버린다. 결국에는 그게 뭐가 없단 말이야? 목적어가 없다는 말이야. 그럼 그것도 또 무슨 격이 되는 거야? 목적격이 되는 거죠. 여기가 이제 중수, 하수는 문장에 나오는 목적어만 없다라고 인식이 되면 그거는 하수야. 하지만 전치사 다음에도 목적어가 안 와요. 그것이 바로 전치사의 목적어 없는 경우입니다. 자, 이것은 관계부사 설명하면서도 반드시 이 부분이 다시 언급이 될 거기 때문에 자, 기억을 해두십시오. 자, 이제 본격적으로 관계부사가 뭐냐? 접속사와
부사 역할을 하는데, 자, 부사를 하면 뭡니까 여러분? 영어는 영어의 부사의 개념은 총 네 가지야. 대표 개념이 네 개지. 하나가 뭐야? 장소. 또 하나가 시간. 또 하나가 방법. 마지막이 이유. 각각 관계 부사가 장방 시라고 선생님 얘기했죠? 그게 해당되는 게 where. 시간은 when. 방법은 how. 이유는 why. 자, 여기서 이 정도까지 하면 관계사에서 역시 한 중수까지 되고요. 여기서 학생들이 제일 많이 어려워하는 게 이 방법부터 좀 어려워요. 여기서 나중에 고수, 초고수로 가면 고등학교 2학년과 고등학교 3학년이 예, 알아야 될 부분이 될 때는 여러분이 정말 이제 머리가 복잡해집니다. 여러 가지가 기본기가 안 된 상태에서 거기까지 가려면 수많은 연포자들이 등장하죠. 여러분. 그러니까 차곡차곡 쌓아 나갈 수밖에 없다. 예, 그러기 위해서는 관계 대명사 설명을 무조건 이 기본, 관계 대명사는 관계사를 이해하면서 가장 기본이고 관계 대명사를 이해 못하고서는 관계 부사로 넘어가는 자체가 무리다.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자, 그러면 관계 대명사와 관계 부사 이게 종류에 대해서만 알아봤는데 두 번째가 이제 구조예요. 구조. 이 구조가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이제 내신 또는 모의고사 문제 나왔을 때 판단하는데 정말 중요한 부분이죠. 무슨 말이냐면 관계 대명사는 왼쪽이 완성절이와 오른쪽이 미완성절이죠. 왜 미완성절이라는 것은 늘 말하잖아. 그때 말했지. 왜 주격이야? 주어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주어가 없다는 것은 미완성이란 말이죠. 왜 목적격이야? 목적어가 없다는 거. 그래서 관계대명사는 쉽게 말해 왼쪽은 와야 할 명사가 나왔다. 뭐라고요? 완성 유무라가 얘기할 때 선생님이 뭐라고 그랬어? 이걸 확인해. 와야 할 뭐가 다 있다? 명사가 있다라는 거야. 그럼 그거는 명 이거는 뭐야? 완성이란 말이야. 근데 관계 부사는 어떻나? 관계 부사는 왼쪽은 똑같이 어떻게? 완성이야. 근데 오른쪽은 이것도 완성이야. 그래서 뭐가 차이 나는 거야? 관계 부사 이게 관계 대명사와야 되는지 관계 부사와야 되는지 여기서부터 자 여기가 바로 여러분 치명적인 아주 중요한 아주 중요한 관계사의 구조 구분에서 이 두 가지야. 자 여기서 이거를 머릿속에 확실히 넣고 구분하면 나중에 또 추가되는 여러 개념들이 왔을 때 확실히 구분이 가능해. 완성됐다 미완성됐다. 그러면 이건 무슨 말입니까? 영어는 총 몇 가지 형식으로 나뉘어 있다고 우리가 알고 있죠? 1형식, 2형식, 3형식, 4형식, 5형식이죠. 이 다섯 가지 형식 모두 다 그 구조를 만족한다는 거야. 알겠니? 이 구조를 어떻게? 만족. 즉 여기에 와야 될 녀석들이 전부 다 하나도 빠지지 않고 와 있다는 거야. 알겠어요? 이 구조나 이 틀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여기서 봐. 그래서 선생님이 뭐라고 그러니? 1형식, 2형식, 3형식, 5형식. 그쵸? 얘를 알아야 얘를 밟고 올라가는 거예요. 차곡차곡 위로. 이렇게. 그러니까 얘부터 다시 시작하게 되면 뭐랄까. 가나다라 기역니언으로 다시 돌아가야 돼. 한국 국어로 공부한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애초에 작년, 저작년 여러분들이 수업을 할 때 그거는 확실히 알고 가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1형식은 주어 동사죠. 맞죠? 그럼 뭐가 없다는 거니 되게? 얘기가 없다는 거지. 동사가 없다라니요.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서 명사가 올 수 있는 게 어떤 거야? 주어겠죠. 자 이거는요 역시 주어 동사 보어인데 보어는 형용사도 되고 뭐도 돼요? 명사도 되죠. 네. 그럼 이 경우를 얘기합니다. 이 두 경우. 보호가 없거나 좋은데. 그럼 여기 뭐가 있어? 선생님 설명은 안 했지만 무슨 관계 대명사도 있다? 주격 관계 대명사도 있습니다. 그래서 왜 선생님 복격을 안 하냐면
복격은 관계대명사 중에서도 뭐보다도 더 희귀해. 소유격보다 더 희귀해. 99.9%는 주격, 목적어, 소유격이요. 복격은 굉장히 희귀하게 나와. 자, 그러면 세 번째 관계대명, 삼형식은요. 주어, 동사, 목적어, 누죠. 그러면 뭐가 없다는 거야? 주어가 없든지 목적어가 없든지 알겠지. 사형식은 주어, 동사, 목적어 다음에 목적어 두 개죠. I-O, D-O. 대개 뭐가 없을까? D-O가 없을 거야. D-O가. 주어와 D-O. 그 다음에 오형식은요.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 보어죠. 뭐가 없어요? 주어나 목적어입니다. 그런데 관계부사를 하면 얘네들이 다 어떻게? 어떻다? 다 뭐하다? 다 차려져 있다. 동사가 일형식이라면 이 구조를 이 구조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을 것이고 어느 하나 빠진 게 없고 동사가 이형식이라면 이 구조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고 여기 삼형식도 이 구조 유지, 사형식도 유지, 오형식 유지. 그러니까 뭘 딱 확인해야 돼. 이게 몇 형식 동사인지를 재빨리 확인하는 게 좋아. 얘가 일형식인지 또는 이형식인지 사형식인지 오형식 확인할 때그 형식의 구조에 맞춰서 옳게 다 왔다? 그러면 그건 뭡니까? 완성이. 그다지 쉬운 쉽다라고 말하지 못하지만 좀 하다 보면 쉬워져. 익숙해져. 그러니까 일형식인데 이두 개가 다 왔다. 주어가 왔다. 완성됐네. 삼형식인데 주어와 목적어가 다 왔네. 완성인 거야. 동사를 볼 필요 있어 없어? 동사는 아무 상관없어요. 관계 대명사, 대명사이기 때문에. 관계 부사, 즉 명사에 관한 거. 명사만 쳐다보면 돼. 이래서 일형식부터 오형식 동사가 기본적으로 눈에 익어야 돼. 경험이 나야, 경험이 생겨야 이게 그 동사를 기준으로 아, 이 녀석은 주어도 필요하고 목적어도 필요한데 아, 목적어가 안 왔네? 아, 그럼 이건 관계 부사 오면 안 돼. 왜 관계 부사 오면 안 돼? 관계 부사는 완성이 돼야 되는데 그 이유가 그건 뭐가 없다는 거야. 목적어가 없다는 것은 관계 대명사의 목적 격이라는 거지. 그래서 이 구분을 하기 위해서는 뭘 알아야 돼? 형식 구분이 기본적으로 가능한 상태가 돼야 된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이 어려워도 사실은 풀다 보면 꽤 쉬워요. 자, 그러면 관계부사 기본 구조에 대해서 하는데 그러면 이어서 우리가 아까 장소를 나타내는 관계부사는 뭐야? 수업 좀 돼. 자, 주어 나오고 동사 나오고 명사가 나오고 주어 나오고 동사 나오고 목적어 나옵니다. 도대체 이게 뭘까? SVN, SVO. 내가 왜 명사를 했냐면 얘가 이것의 뭐일 수도 있다? 보호일 수도 있고 이것의 목적어일 수도 있죠. 그거는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 뒤를 보세요. 이거 삼형식이잖아, 그러면. 완성돼서 미완성됐어. 완성됐죠. 그럼 이게 이 사이에 뭐가 들어갔다? 관계 부사가 들어가겠죠. 이게 기본 구조야. 이거를 여러분 항상 유념해 두세요. 물론 뒤가 항상 이렇진 않아. 근데 선생님이 대표 구조를 보이는 거야. 무슨 구조? 대표적인 구조를 보는 거야. 그러면 이 명사가 뭔지를 확인하기 중요해. 자, 여기서부터 얘기합니다. 자, 1번의 A가 자, 장소 선행사. 따로 장소 선행사. 이 선생님 말하는 거잘 들어. B가 뭐야? 이유 선행사. 그렇죠. 남자애들은 고집이 있네. 말안 하는. C가 뭐냐면 가오 잡지마. 그다음에 뭐야? 방법 선행사. 근데 여기서 방법 선행사는 꽤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설명을 합니다. D가 아까 남은 게 뭐야? 시간 선행사. 자, 여기서 선생님 경험상 제일 많이 넣은 게 뭐다? 여기. 이게 월등하게 많아. 그래서 이게 왜 월등하게 많은지에 대해서 뭐 연구를 했겠지. 논문 연구를 통해서 왜 장소 선행사가 많은지에 대해서. 왜냐하면 장소스럽지 않은데도 장소 선행사인 거 있어. 예를 들어, 자, 미팅 보세요. 미팅이 뭐야? 기업에서 하는 미팅이면. 그 직원들끼리 하는 회의잖아. 그거를 뭐로 여긴다? 미팅이라는 거야. 그럼 라이프 보세요. 라이프는 뭐야?
인생이나 삶이죠. 그거를 뭐로 보는 거야? 장소? 장소로 보는 거지. 근데 라이프는 장소라기보다는 뭐야? 상당히 뭐 정의를 똑바로 할 수 없잖아. 뭐라 할까 인생을? 뭐 장소일 수도 있지만 뭐도 올 수 있어. 시간이 될 수 있잖아. 근데 이런 것들이 즐비하게 많아. 자, 꿈이라 합시다. 꿈도 장소적 선행사가 되는 거야. 왜? 내가 꿈을 꿨어. 밤에. 새벽에. 그러면 그 꿈 속에서 일어나 있는 현상을 뭐 상황을 말할 때 또 그것이 장소네. 이런 것들이 있어. 가장 뻔한 장소 선행은 뭐니? 갑 중에 갑. 하우스. 필. L 네, 이겁니다. 이거는 뜻이 뭐예요? 이 명사의 뜻이 장소. 그러면 대표적인 이유 선행사 있어요. 갑 중에 갑. Reason. 방법은 왜이 시간은 네, 이겁니다. 얘네들은 따라해 명백한 관계부사. 아 그거 명백한 그 선행사. 장소 선행사, 이유 선행사, 방법 선행사. 시간 선행사입니다. 명백한 선행사. 자, 이거는 각각 이름을 다음 명백한 장소 선행사, 명백한 이유 선행사, 명백한 방법 선행사, 명백한 시간 선행사. 자, 이런 용어가 있다 없다 영어 책에 없어요. 선생님이 그냥 지어낸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게 왜 또 나중에 설명이 나와요? 나중에 관계 부사를 생략하거든 또는 이 선행사를 생략해요. 그래서 수요일날 어제 고등학교 2학년 이제 수능 문제를 풀어보는데 예, 학생들이 맞네 선생님 아 이런 거군요 하면서 관계 부사가 사라지고 관계 부사 앞에 선행사가 어떻게 돼? 예, 요 사라지는 형태로 뭐만 나오냐면 관계 부사만 나온 거예요. 와 선생님 이유도 가능해요? 가능합니다. 나중에 이를 뭐로 바꾸게 되냐면 대수를 바꾸고요. 심지어 생략까지 합니다. 이거는 고3 때까지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단계에 지금 있다라고만 알고 여기서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 구조. 그러면 자, 이 구조를 대표적으로 해서 대표로 선생님 문장을 하나 만들어 볼게요. 자, 이 그대로 갑니다. 그녀는 갔습니다. To the 갔다라고 하면 목적 안 나오니까 so 합시다. 그녀는 봤습니다. A park. 뭐를 봤어? 공원에서. 자, 그 다음에 빈칸을 질러주고 A group of boys had a head를 하면 또 play도 해서 또 간단해 played soccer. 자 이렇게 한번 보세요. 자 이거 주어 나오죠? 목적어 나오고 동사 나왔어요. 또 주어 동사 목적어죠. 양쪽이 어때요? 와야 할 모든 것이 다 왔죠. 완성됐습니다. 자 그러면 뭐 해야 돼요? 도대체 뭘 넣어야 돼? 예. 예. 여기 where 밖에 없죠. 그 where이라고 해야 될 근거가 뭐죠? 예. 장소 선행사. 이거는 어디까지나 학생의 감각에 맡겨야 돼. 파크의 장소겠죠? 이해됩니까? 그래서 이런 거를 얘기하는 거야. 그럼 만일에 틀린 봐. 여기서 만일 얘기를 지어가지고 파크가 아니라 I join camp랄까? I join a camp 하면 어떡해? 나는 캠프에 참가했는데 한 무리의 소년들이 축구를 했다. 그럼 어떡해? 여기도 네, 여기도 where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나오든지 이렇게 감이 좀 있어야 돼. 감각. 이게 뭐라고 딱 우리가 규정할 수는 없으나
본인이 학생 본인이 감각을 가지고 경험을 가지고 맞출 수 있어야 돼. 그러면 관계 부사 다른 걸 한번 넣어볼게요. 주어는 똑같이 시로 가고요. 자, she 자, 이런 거 participated in the session blank. 자, 생각해 보세요. She studied economics 경제학. Economics. 자, 이 같은 경우는 뭘 넣으면 돼요? 자, 이거 헷갈리기 시작해요. 세션은 예, 수업이라는 말도 되고 세미나 같은 그 시간 보면 이런 게 있죠. 1강, 2강, 3강, 4강 해가지고 오늘 오전 강의 두 개, 뭐 오후 강의 두 개라 가지고 그렇죠? 이런 거 세션이라거든요. 그 세미나라든지 이런 데 참여하는. 그럼 이거는 뭐라고 그래? 수업 시간이라 생각하니까 학생들은 뭘 넣는 거야? 여다가 when 그렇죠. 근데 맞아요. 예, 저렇게 하면 됩니다. 이걸 왜 where 하면 안 돼? 자, 우리가 session 이거 session이라는 그 단어가 한국 사람 생각 말고 자, 이 순수 session이라는 그 정의를 내려봐. 이 session이 뭐하는 데니? 장소에 국한되는 겁니까? 장소보다는 그 time이 더 중요한 겁니까? 그렇죠. 이런 얘기들은 학교에서는 할 수 없는 거야. 자, 왜냐하면 이 세션이 오늘 여기 코로나가 너무 심하게 터져가지고 그 지역이 못해가지고 옆 지역에 코로나가 도란 지역으로 장소를 옮겼다. 그럼 뭐는 옮기는 겁니까? 장소는 옮기지만 뭐는 옮기지 않아요? 뭐는 똑같아요? 그 세션이란 자체는 똑같잖아. 근데 뭐는? 장소는 언제든 가도 상관없죠. 그런데 야외에도 되잖아. 경제학을 야외의 경제학 강의 뭐 그렇게. 그러면 뭐는 바뀌잖아. 세션 자체의 개념이라든지 그것이 행사는 그대로 유지되지만 뭐는 바뀌어? 장소는 바뀌죠. 그럼 뭐가 중요하지는 않다는 거야. 장소가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시간이라는 개념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죠. 그래서 우회합니다. 자, 이거는 이렇게 하는 거는 선생님이 진짜 어렵게 진짜 뭐랄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대급 상단에 제일 위 상단에 얘기하는 거야. 진짜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야. 진짜 쉽게 하면 아주 쉬운 거는 중학교 3학년까지 학교 시험에 나올 만한 관계부사 보여줄게요. We liked the vacation when we had a lot of fun. 이러면 어떡해? 이거 when이겠죠? 왜? 방학을? 우리 방학을 시간이라잖아. 이런 겁니다. 이런 거는 너무 쉽잖아요. 이게 정말 쉬운 거. 이런 거. 오케이? 그 다음에 관계 부사도 정말 쉬워요. We went to the store. 어디다? 우리는 그 가게 갔어. 그래서 We bought groceries. 우리는 뭐야? 우리는 뭐야? 식료품을 왜 샀지? 그리고 우리가 뭐한? 우리는 식료품을 샀던 그 가게에 갔다. 이러면 where죠? 뻔하지 이때는. 딱 봐도 장소고, 딱 봐도 시간이잖아. 근데 이게 중학교 3학년까지 학교 내신에 관련된 관계부사 이 정도입니다. 그렇죠? 아까 그 부분은 어떻게? 이제는 좀 더 어려운 거. 아시겠어?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고등학교 내용이 중학교 3학년에서 한 고등학교 내용 중간에 있는 내용을 한번 가르쳐 줄 게 있는데 이게 바로 중요한 부분. 관계 부사는 뭐다기 뭐로 표현할 수 있어요? 뭐야? 이거죠. 관계 부사는 뭐다기 뭐로 표현할 수 있어? 절은 아니고요. 뭘까요? 여기는 영어 단어고 여기도 영어 단어예요. 근데 영어 단어긴 한데 한국말이에요. 야, 한국말이라고 하죠. 한국. 이건 한국어예요. 여기가 영어 단어예요. 그 공식으로 표현하라고 한다면
협력해서 선을 이루라는 성경 말씀에 협력해서 답을 맞추네요. 전치사 다하기 위치예요. 전치사 다하기 위치. 이건 너무 중요해요. 여기서 수학으로 접목을 해볼게요. 수학으로 접목해볼게요. 자, 완성절이 오고 뭐와요? 관계 부사한다 그랬죠. 요 뒤에 뭐 한다고 그랬어요? 완성절이 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어떻게? 똑같이 공식이 나와. 완성절이 오고 전치사 다하기 위치가 오고 뭐와요? 아, 예, 이게 바로 학교, 고등학교 학교 내신도. 맞습니다. 해야겠죠? 요거 기억하세요. 요거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관계부사는 왼쪽은 완성, 오른쪽도 완성. 그래서 관계부사는 전치사하기 위치로 표현해지고 완성, 완성이 됩니다. 거기서 거기죠? 네. 했던 얘기가 또 나옵니다. 여기 보면 예를 들어보세요. 관계부사 제일 처음에 뭐가 나오니? 지금 여기 나오죠? 네. 그 다음에 이거 시가 데이트가 많이 날짜라서 외연고 주어 특 동사 목적어 완성 그쵸? I can 주어 동사 목적어 완성됐죠. 관계부사 where 언제 나와요? place, house, city, county 누가 봐도 stadium 경기장 누가 봐도 장소죠. 그쵸? 그러면 the reason 밖에 안 나 거의 관계부사 How는 별표에 돼. 이거예요. 바로 적어보세요. How는 선행사만 쓰든지 관계부사만 쓰든지 둘 중 하나밖에 안 돼. 이 왜 얘기를 하냐면 관계부사 where 같은 경우는요. 선행사 다음에 어떻게 where 쓰죠. 그쵸? 맞죠? 무슨 말이냐면 이거 선행사로 the place where 쓸 수 있어. 그 다음 어떻게 the place만 써도 돼요. 나중에 where만 써도 돼요. 이겁니다. 아까 선생님 뭐라고 그랬어요? 선행사가 됐나? 자 봐. 여기 선행사잖아. 선행사가 확실히 뭐를 나타내? 누가 봐도 장소지. 네. 그러면 둘 다 써도 되고 뭘 안 써도 돼. 관계부사 빼도 돼. 하지만 또 뭐 안 써도 돼. 선행사를 안 써도 돼. 이 내용을 아까 마지막으로 내가 가르친 대로. 관계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관계부사는 뭐야? 선행사가 누가 봐도 선행사가 이유를 나타내는 건 the reason why죠. 뭐만 해도 돼. the reason만 써도 되고 뭐도 돼. why만 써도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경우의 수가 각각 몇 개니? 세 개입니다. 그러면 when도 똑같아요. the time when 또는 the time 또는 또 경우의 수가 세 개죠. 얘는요 두 개밖에 안 돼. 그건 절대 뭐가 안 돼. how만요? 예, how만. 그래서 그 유명한 the way how는 절대 오면 안 된다. 이게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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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한 거.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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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 자, 이번에 어색한 문장. 여러분 이거는 선생님이 여러분이 맞출 거라 생각하고 준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맞아요. 이거 조금 헷갈렸었어요. 자 왜요? 여기 보면 이거죠. 네. 이거 뭐 버전마다 답이 나오죠. 자, 선생님 말했죠. The way와 how는 같이 오면 안 되죠. 네, 여기 what자 넣으면 되겠죠. what, how는 절대 같이 오면 안 된다. 네, 이겁니다. 뭐. 자 선생님이 그래 얘기해 준 거야. 이제 여러분이 한번 풀어는 봐라 한 거고 풀어봐서 이제 아 틀렸으면 아 이래서 틀렸구나 하는 거죠. 선생님 아까 말했죠. 여기 뭐가 빠진 거예요? The place 빠졌고 여기는요 The reason이 빠졌고 여기는요 The time이 빠졌고 얘는 그냥 둘 다 맞죠. 그래서 선생님 아까 말했잖아 뭐야 The place where는 경우식에 몇 개다? 이거 하나에 The place만도 되고 where만도 되고 The time은 when하고 이렇게 와도 되고 둘 다 다 와도 되고 둘 중에 하나인 The time만도 되고 when만도 되고
the reason도 the reason why 둘 다 봐도 되고 하나만 봐도 되고 얘만 봐도 되고 the way만 how만 어떻게 the way만 또는 how만 되는 거야. 둘 다 갖추면 안 돼서 시험에 가장 많이 출제되는 겁니다. 알겠죠? 자, 이거는 선생님 아까 말했지만 요거 관계부사 내용에서 제일 난이도가 높은 거야. 근데 중학교, 고등학교 모두 다 출제되는 거고. 그럼 선생님은 내가 원어민이라면 원어민들이 쓰는 그 영어 회화적 표현에서는 어떤 걸 많이 쓸까? 이 세 개의 경우들 중에. 선행사만 씁니다. 되게 원어민들은 뭘 빼? 관계보다 생략을 많이 씁니다. 또 어느 원어민들 이걸 어떻게 한다? 특히 신문이나 이러한 그려보면 대수로 쓰기도 해. 근데 그것도 귀찮아서 원어민들은 알죠? 얘네들은 뭐 하는 거야? 정확하게 밝힐 건 밝히고 빼도 되는 건 빼는 거야. 뭐라고? 정확하게 밝힐 거 그냥 딱 더 플레이스 하면 딱 정해졌잖아. 뭐는 빼는 거야? 빼도 되는 거는 생략해서 영어 스피킹을 하는 거야. 그래서 I went to this party, I met her. 이렇게 하는 거야. 나 그녀를 만난 파티에 갔다. 이런 거야. Do you remember the vacation? We had a lot of fun. 이런 식으로. 네, 좀 더 구체적이게.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뭐가 나왔기 때문에 구체적이야. 선행사가 장소인지 이유인지 그거 다 구체적으로 얘기를 일단 했죠. 나머지는 어떻게? 완성적으로 얘기하니까 선생님도 습관적으로 관계 부사는 안 말 안 해요. 이런 식으로 I went to this particular store, a bookstore I'm talking about, where I bought a lot of novels. 이렇게 안 합니다. 그냥 I went to this bookstore, I bought a lot of novels.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영어 회화를 뭐라고 그래요? 구어라고 그랬죠. 구어. Colloquial. Have a colloquial. Colloquial이란 단어를 아는 것도 전공자들만이 대부분 아는데 보통 뭐라고 그래요? 그냥 conversational English, 그러니까 대화적 영어. 실제 원어 실제 그 전공으로서는 colloquial English인데 이 colloquial English를 하다 보면 문법 중에서도 뺄 수 있는 허용 빼는 거 허용되는 표현을 다 쓰는 거야 여기서. 근데 그게 원어민사에서 굳어졌겠죠. 아무래도 급식체처럼 우리 급식체처럼. 영어도 그런 게 꽤 많이 있다는 거. 자, 기억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게 오늘 처음 배우는 애잖아. 모든 것은 뭐가 있어? 첫날 있지. 첫날이지만 선생님이 말하잖아. 선생님 머리에 있는 것을 다 전달하는 거라고. 여러분들이 받아서 선생님 영어를 쓰는 거야. 정확하게 전달해 준 건 걱정은 하지 마시고. 그러면 이것이 그래서 선생님 오늘 다음 시간에 물어봤을 때 여러분 모른다고 질책하지 않습니다. 뭐냐면 언제든지 첫날은 있기 마련이에요. 근데 오늘 딱 얘기했는데 뭔가 삘이 빡 왔어. 막 각인이 팍 되는 사람도 있고 술술술술술 흘러나는 사람도 있고 다음에 한번 이거 또 가르쳐줄 거잖아요. 그래서 같은 선생님을 통해서 여러 오랫동안 배운 학생들 특징이 많아. 뭐 그 선생님 스타일이 너무 이게 매너리즘으로 굳은 경우도 있겠지만 또 다른 장점이 뭐냐면 그 학생이 뭘 배웠는지를 그 선생은 기억하잖아. 또 배울 수 있고 또 그 내용을 되짚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그런 부분을 가르쳐 줄게요. 그 다음 틀린 거 6번? 8번이요. 네. 일단 이거 한번 볼까? 한 연습 겸 이거 뭐야? The reason? Why? The time? When? The town? Where? 네. 이거는 연습을 하는 겸 자 8번 갑니다. 자 문장지 빈칸에 안 맞는 것은 We know that spring 뭡니까? 여기 보니까 아 이거는 구절이 여기서 끝나야죠. 이게 문장의 주어죠. 문장의 동사죠. 지금 형광펀치라는 게 뭡니까? 누가 얘기해 볼까? 이 전체가. 선행사는 아니죠. 명의대. 예, 명의대시죠. 명의대시면 전체가 다 뭐야? 이 know라는 타동사의 목적어죠. 그 이 안에서 다시 문장이 다시 시작되죠. 왜? 종속절이니까. 봄은 이다 뭐야 시기 the time이니까 뭐야 when이겠죠 맞나요? 완성된 거야 미완성된 거야? 자 다시 적어보면 spring is the time blank everything 모든 것이 gets
started. 모든 것이 시작되는 거죠. 자, 이거 주어, 동사, PP인데 이게 보어로 온 거야. 주어, 동사, 보어. 양쪽 다 완성됐죠. 그래서 뭡니까? 관계, 부사가 오는데 타임이 시간이니까 when을 쓰는 것이 논리적이다. 이해되겠죠? 그러면 I am the bed. 이거 약간 퀴즈인 거예요. 나는 침대야. 네가 누울 수 있는 where이겠죠. 맞나요? 침대를 우리가 자 관계 부사에서 장방 시를 보면 어디에 해당돼요? 장소겠죠. House 장소겠죠. Town 장소겠죠. City 장소겠죠. 이것도 장소겠죠. 근데 문제가 뭐니? 딩동댕 그걸 봐. 그걸 봐야 돼. 자 뭐야? You lie down. 너 눕는다. 주어 자동사 완전 자동사 일형식이에요. Grew up 일형식이에요. 여러분 수동태 문장은 뭐가 와야 완성이 되는 거야? 주어. 수동태는 주어만 완성해. 따라해봐. 수동태는 주어만 완성이다. 그 다음에 I want to 이까지는 주어 동사지. Want 알죠? To 부동사만을 목적으로 취하는 다동사. 문제가 뭐야? Visit. 선생님 유치원생이 뭐라고 그러세요? I visit this park. 나 이 공원 방문해요. 맞죠? 그러면 visit이라는 동사는 반드시 뒤에 장소를 나타내는 명사가 목적으로 와야 되지. 있어 없어? Most가 당수입니까? 이거 부사로 가장이라거든요. 그러면 뭐가 없어? 목적 없지. 관계 대명사 목적격 관계 대명사 맞나요? 맞죠? 그래서 항상 뭐라고 중요해? 아까 구조 파악 뒤가 완성됐는지? 완성됐는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와야 할 명사가 다 와 있는지 안 왔는지를 파악하는 거야. 이해됩니까? 네. 뭔가 배워가는 느낌이 들어야 돼. 아 지금 내가 선생님한테 배우고 있는 것이 참 아 이거 배워가는 느낌이 자 그냥 웃겨서 재밌는 거 하고 그치? 그냥 시간 때우를 수 있도록 웃기려서 재밌는 거 하고 내가 뭔가 몰랐던 걸 배우거나 그 배우는 것이 좀 더 합리적으로 들리고 이해가 좀 더 될 때의 즐거움 중 인간 도파민이 가장 많이 증폭되는 게 뭔지 알아요? 그 후자 내가 이걸 나중에 쓸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내가 배우는 것이 나를 발전시킬 수 있는 것 같다라는 그것이 각인도 오래되고 도파민이 훨씬 더 분비돼. 그냥 이런 허무해져 나중에 실컷 웃으면 물론 그것도 좋지만 모두 좋아요. 학습을 통해 자기가 발전되는 것이 훨씬 더 선생님 경험을 많이 그렇게 했거든. 여기다 틀린 거 18번 갈게요. My uncle 제 삼촌은 became 이거 뭐야? 보어가 필요한 이형식 동사입니다. 삼촌은 뭐가 됐어? 교사가 됐어요. 어디에서? 학교에서. 장소 부사죠. 장방시. 그러면 완성됐죠. 그리고 그는 had been 였어요. 그렇죠? 뭐 학생. 자 시제표 기억합니까? 교사가 된 건 언제입니까? 어? 요거는요? 현재라고요? had been이죠. 과거 완료. 아닙니다. 대과거. 이게 왜 대과거인지 설명해봐요. 얘는 뭐가 아니야. 선생님 시제표 했을 때 뭐가 과거 완료였어요? 여기가 과거고 여기가 대과거죠? 네. 언제? 이렇게 걸쳐 있을 때. 따라해봐. 걸쳐 있을 때. 이 걸쳐 있을 때 여기를 뭐라고 그래요? 같은 헤드 PP지만 얘는 뭐라고 그래요? 과거 완료고 이렇게 순간 단 딱 분리되어 있는 이건 어떻게 해요? 예. 대과거죠. 그러면 얘는 오히려 이거겠지. 대과거는 이런 거라서 괜찮아. 대과거보다 더 오래된 과거, 대과거도 있겠죠. 뭐예요? 그러니까 대과거보다 더 오래된 과거, 그보다 더 오래된 거 계속 있겠지. 대대과거. 그런 거는 대대대대대 과거가 없기 때문에 그냥 대과거로 하는 거야. 이거는 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 과거입니다. 그럴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이건 이 시점이죠. 근데 이거를 대과거 구분을 안 하고 그냥 과거 완료를 해도 무관할 거야. 이해하는 데는 문제가 없어요. 자 그러면 뭐야 여기는? 둘 다 완성됐잖아요. 네. 그럼 뭐 해야 돼요? 스쿨을? 장소적 개념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거 20번요. 봅시다. I remember the place. 자, 아까 말했죠. 그냥 딱 봐도 장소 선행사 맞죠? 네. 그다음에 where 공격부사 맞죠? 아까 뭐랬어? 전치사 더하기
위치로 바꿀 수 있다고 그랬지. 그럼 여러분 따라해서 선행사와 가장 잘 어울리는 전치사를 쓴다. 자, 우리 파티라면 어떻게? At the party. 맞죠? 맞지 않나요? 그렇죠? 그러면 방학은요? During the vacation. 그러면 어떻게 나중에 뭐로 쓰면 돼? During which 되는 거야. 자, on the day 뭐야? 그날. 그럼 on which가 되겠지. 많이 들어봐. I remember day 뭐야? 나는 그날을 기억한다. blank blank I met her. 그녀를 만났다. 마음 돼요. on which겠죠. 왜요? 우리가 day를 말할 때는 가장 흔한 전치사 뭐야? on the day. 알겠나? 그 이유 마음 돼요. at the place. at which. city는요? I remember the city blank blank. 우리가 city를 할 때는 앞에 전치사 뭐나? 예, 네, 맞아. 그냥 네 그 의식의 흐름대로 말하는 거예요. 그냥. in which. 왜 어색하죠? 가장 흔하게서는 의식의 흐름대로 in which. 이해됩니까? 어? 어렵지 않아요?